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라디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만남에서는 설레임이라는 모양도 있고 우정, 섬김, 의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연인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그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기도를 할 때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 전해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사랑하면 설레임과 행복을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맹세이지 썸이나 설렘 혹은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연인 관계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맹세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짓는 끔찍한 죄악들을 볼 때마다 거짓된 마음과 미운 마음에 몇 번이고 재앙을 내리셨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결단은 감정이 조금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혼인서약을 맺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감정만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이 한 사람 내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이라면 혼인서약을 맺었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끝없이 갈구하고 갈급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